압록강 건너 북한 마을이 보이는데요. 하얗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 정말 추워 보이죠. 한겨울에 저렇게 눈발이 날리는 곳에서 소달구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굴뚝에 연기는 또 계속 나고 있고, 아, 바로 여기였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그 인분과 볏짚을 활용을 해서 이 걸음을 만들고, 저걸 사람들이 일일이 수레에 담아서 지금 밭에다가 뿌리고 있는 작업이네요. 아, 그 얼굴에 지금 뭐 모자나 뭐 풀러 같은 것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추워 보이고, 아, 저 북한에 뭐 우리가 주로 입는 그 패딩이나 이런 두꺼운 옷들은 아니네요. 저렇게 거기에도 굉장히 얇아 보이는 옷인데, 아, 저렇게 눈보라가 매섭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볏짚과 또 인분을 섞어서 저렇게 그 걸음을 만들어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지금 밭에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어떻게 생활을 할까? 참 한눈에 봐도 그냥 너무 추워 보이는데요. 자, 이제 걸음을 만들어서 소달구지에 실어서 가려고 하죠. 그렇죠. 소달구지에 이제 수레를 연결을 해서 저걸 가지고 또 운반을 하네요. 뭐 소달구지로 하면 그래도 저렇게 큰 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손수레를 이용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 21세기 2022년을 지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저런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고 놀랍습니다. 아, 사람들이, 네, 여기가 이제 또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남성들이 곡괭이로 저렇게 걸음을 다 일일이 이제 꿰고 만들면, 그거를 또 여성들이 수레에 담아서 저렇게 밭에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한겨울에도 쉬지도 못하고 북한에서 저렇게 농장원들의 삶이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참, 저렇게 눈발이 날리는 추운 곳에서 일일이 저렇게 곡괭이로 걸음을 꿰고 또 그거를 손수레에 옮겨서 담아내는 그런 노동입니다. 하루 종일 저렇게 해도 얼마 동안에 그 밭에 걸음을 뿌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농기계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또 굳이 한겨울에 저렇게 걸음 전투를 하지 않아도 비료만 있다면 굳이 왜 저런 고생을 할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대의 자전거가 지나가는데요. 힘겹게 눈길을 또 달리고 있네요. 뭐 북녘 주민들에게 자전거는 최고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를 끌고 여성이 걸어가고 있네요. 지금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한겨울에 이맘때 북녘 마을 어디에도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록강이 완전히 얼어버려서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한 남성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죠. 집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이 눈발이 굉장히 심하게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한겨울에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곳 압록강변의 마을 체감온도까지 합치면 그 정도 온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에 집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학교 건물입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라는 구호가 보이고, 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는 붉은색 구호가 선명한 걸로 봐서는 아마 학교 건물인 걸로 보입니다. 그 앞으로 보이는 이 기와집, 지금 사람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기와집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실입니다. 두 남성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실 건물이고요. 계속 지금 눈이 많이 내렸네요. 이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인데, 뭐 농작물은 뭐 당연히 지금 다 수확을 이제 했을 때고요. 남성이네요. 네, 지금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소달구지로 저렇게 운반하기도 하고 직접 끌어서 저렇게 걸음을 밭에 이제 뿌려 넣는 장면인데, 지금도 여성이 저렇게 수레 같은 거를 끌고 오죠. 저렇게 걸음을 끌고 와서 저걸 밭에다가 이제 뿌려 넣는 작업을 걸음 전투라고 하는데, 한겨울 북녘 어디 마을에 가도 다 저렇게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작업이죠. 사실 뭐 여기에서 농기계가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해결하면 될 일인데, 일단 비료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이 비료가 없는 곳에서 저렇게 뭔가 또 비료를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겨울에 이 인분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렇게 거름을 만들어서 저걸 수레에 끌고 일일이 밭에다가 뿌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저건 수레가 좀큰 거네요. 여성이 지금 두 명이 같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에 세 명이네요. 세 명이 지금 저렇게 두 개의 수레를 같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소달구지로 거름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